안녕하세요.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 오늘은 체리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물을 줍니다. 물 주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약대, 농약처럼 약대를 꽃을 잘라서 이렇게 이제 길게 해서 이렇게 주는데, 이게 지금 체리나무입니다. 체리나무인데, 예. 마른 땅에다가 심어 놓고 심기 전에 등으로 조금 하고 상토를 두삽 정도 놓고 이렇게 둘둘 덮어서 살짝 밟아 놓은 상태에 놓습니다. 근데 이게 나무를 잘 살게 하려면 요즘 상토나 흙하고의 그 사이에 공기를 모두 빼줘야 됩니다. 이 물도 중요하지만 이 물로 인해서 공기를 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속에부터 공기를 싹 빼면서 그 상토와 흙이 이제 부족물이 되면서 서로 섞여가지고 뿌리 사이에, 응? 뿌리 사이에 빈 공간이 없도록 딱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금방 또 뭐 안내 문자가 와가지고 또 잘리네요. 이렇게 해서 마른 땅에 이렇게 물을 주고, 아마 이거 하나 정도에 2리터 되지? 한 2리터 내서 한 5리터 사이 정도 물이 들어갈 겁니다. 물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물조르나 이런 걸로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활착률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심었던 뿌리 주변에, 예? 이렇게 물이 일어나면서 공기도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절대 물이 찾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를 다시 흙으로 살짝 덮어주는데, 밟으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밟으면, 물 준 땅은 절대 밟으면 안 돼. 물 주기 전에 마른 흙이 때는 좀 밟아줘도 괜찮은데, 예, 후추촉이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심기가 좀 늦었는데, 그래도 뭐, 1년 뒤에 하기보단 지금 심을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이를 해서 합니다. 예, 물을 준 땅을 밟으면 흙이 이겨져서 뿌리가 포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밟지 말고 이 상태로 그냥 마른 흙을 살짝 덮어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렇게 해서 다음엔 이게 또 그 0.02 뭐 그 정도 되는 그 두꺼운 검정 비닐로 여기에서 한 요 정도까지 한 1m 정도 되는 걸로 길이로 쭉 덮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 증발이 안 되고 또 흙도 다개지지 않고 그래서 묘목이 아주 잘 자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올 덮은 다음에 우리는 또 이 전체가 이게 두둑인데 이 두둑을 제초 매트로 저쪽 밭 마냥 이렇게 제초 매트로 다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가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은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요 물 주는 방법, 예. 물 주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어보면 좀 깊이 꼽으면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해서 한참씩 주워서 물 속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서 이렇게 주죠. 그래서 안에 공기가 딱 위로 빠져 올라오게, 그러면서 이제 부족물이 생기면서 또 이게 빈 공간을 이제 다 수압을 이용해서 다 메꿔줍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태가 되면 이제 거의 탈착은 뭐 99% 이상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몸무게 이상이 있지 않는 한은 뭐 거의 99% 잘 살고, 그리고 또 훨씬 빨리 잘 자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마른 흙에.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비유를 하는 게, 비가 오는 날에도 비를 맞으면서도 물을 이렇게 주면서 심어라. 에? 그만큼 꼭 물이 필요해서보다 이게 속에 공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비 온 뭐 오늘 저녁에 비 온다고 그냥 심어놓고 이런 것보다는 꼭 이렇게 물을 주어서 하는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아, 이렇게 차에 딱 물통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한 500평 정도 체리 묘목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네, 진산농원에서 체리 심는 장면을 잠시 구경 같이 구경했습니다.